활기찬 에너지 충전 신혜와 범새끼새. 네, 송병우 선수와 함께하는 신혜와 범새끼새점 SCS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에도 재미있고 또 진지한 경기 준비되어 있죠. 바로 유저 도전장 그리고 2대3 무모한 도전 그리고 유저 도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저 도전장은 2개나. 지금 진우군이 송병우 선수를 이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유저 도전장 송병우 선수가 이길까요? 아니면 진우군이 이길까요? 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하죠. 바로 시작해 주세요. 시작 안 하시는데요. 송병구 선수가 시작해야죠. 방을 네. 아, 맞다. 송병구 선수가 만들었는데. 아, 제가 떴다 병구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시작했어요. 네. 자, 병구 선수가 시작해 줬고요. 네. 자, 경기 들어갔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진우 군이 아니라 현우 군. 그렇죠. 네. 오늘 예, 다이나믹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저희도 약간씩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우라는 이름 제가 네. 전에 밤새끼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진우였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이름인가요? 아, 제 친구 중에 진우가 좀 많아요. 신혜 씨가 이름을 자주 틀려요. 특히나 태민 씨 같은 경우는 성을 바꿨잖아요. 아니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았죠. 제가 그냥 장난으로 웃으면서 얘기한 거였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박태민에서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김태민이라고? 아유 안 그러죠. 신혜 씨가 좀 기억력이 예,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런 또 기억력 하니까 또 갑자기 병구 선수가 네. 기억력이 또 안 좋죠? 네, 저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네. 연습 경기를 하는데 게임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이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게임할 때는 상대방의 그런 종족을 생각하고 누구랑 하는지는 의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해도 뭐 이재동이랑 뭐 이재동 선수랑 하건 뭐 저랑 하건 그냥 저그. 그러니까 지금 박태민 해설은 이 얘기를 꺼내는 분명히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냈죠? 네? 아니 뭐 네 뭐 신혜 씨가 기억력이 안 좋으신데 아니, 오늘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 병구 선수도 기억력이 좀 안 좋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기억력이 송병구 선수 네. 얘기해 주세요. 뭐요? 아, 방금 그 사건이요? 네 그 사건. 근데 저 진짜 들은 후에도 기억이 잘 안 났는데. 태민 형은 진짜 기억력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은 장난 아닌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완벽하게 생각 안 나는데 네. 태민 형이랑 연습 중이었을 텐데 게임 중이면은 그냥 이렇게 공개 채팅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긴 말로 인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네, 그리고 태민 형이랑 게임 중인 거 모르니까 긴 말로 인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태민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게임 제가 게임하다가 네. 순간 당황을 했어요. 경구가 장난을 치는 걸까? 진심은 아니겠지. 근데 그거 담아두셨어요? 아니 담아둔 게 아니라요. 그냥 병구 선수가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아 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돼요. 제 기억력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건가요? 아니 되게 좋죠. 부러워요. 제 기억력 나빠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저는 근데 박태민 해설이 정말 무서워요. 왜요? 아니, 지난 시간부터 모르겠어요. 표정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무섭잖아요.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 네. 진짜요? 그러면 계속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예. 화내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예. 표정 아프네요. 뭐 목소리가 떨리는데. 네, 제가 또 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아니 근데 세게 꼬집은 게 아니라 살살 장난친 건데 그러세요. 태민 씨가 네.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게이머들이 원래 게임 지면 다 그렇죠. 다들 흥분하고 흥분 상태고. 그만하죠 그 얘기는. 게임 지금 드라군 나왔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드라군이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송병국 네. Q&A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백리건님이 올려주셨는데 송병구 선수 스타계의 마당발이라고 하던데 팀원 말고 제일 친한 선수는 누구인가요? 친해진 스토리도요. 제일 친한 뭐 탑 팀원 선수 누구인가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계속 연락이 되고 자주 만나고 해야지 친해지는데 네. 팀마다 쉬는 일정도 틀리고 이제 또 배틀넷을 통해서 뭐 얘기할 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이제 저 말고 이제 팀 대 팀으로 좀 친한 게 화승팀 좀 친해요. 진짜요? 예. 그럼 뭐 이용태 선수 섭섭해하겠는데요? 네? 이용태 선수 용태 버린지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원래 되게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언제더라? 그 여름에 이제 재계약 시즌 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용태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자 만나서 제가 진짜 거금을 들여서 맛있는 걸 사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살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또 언제 사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삐졌어요. 그래서 버리셨군요. 네. 또 뭐 이제 연습을 또 웅진 팀이랑 또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아, 송영우 선수가 형 아닌가요? 네, 아니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네. 아, 유명태 선수. 제가 근데 좀 어른스럽지가 못해가지고 두 분이 얼마나 친하냐면요. 네. 뭐 이제 서로 상대 종족이 저그랑 경기를 할 때 네. 아, 주종족이 두 분 다 프로토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윤용태 선수가 적으로 해주거나 뭐 송병우 선수가 적으로 해서 연습을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예전에 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이가 무너진 거예요? 사이가 친해요.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 때문에 친구 사이가 아니 장난이고요. 진짜 친해요. 근데 진짜 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연락이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팀원들이 제일 친하고 그냥 이제 다른 팀은 좀 팀원들에 비해서 친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같이 생활하니까 팀원들은. 네. 근데 일단 경기 얘기를 하고요. 일단 휴식이 왔는데 드래곤이 더 왜 이렇게 많죠? 드래곤이 한 두세 개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유저분? 위기예요. 아니 이분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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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볼만한데요? 송병우 선수의 얼굴에 웃음기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아직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가요? 일정상 어떻게 극복을 하려나? 한 마리 더 잡... 제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역시 프로의 솜씨가 지금 나왔어요. 1.4로 드래곤 하나 주고 둘을 잡았어요, 지금. 이 정도 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힘들더라고요. 왜요? 둘을 주면 둘을 잡으면 둘을 줘야 돼요. 제가 이 타이밍에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참았어요. 왜요? 하세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한중이 형은 못해. 부러워서 그럽니다. 네, 아무튼. 저도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토스전 승리도 잘 나왔어요. 드라군 컨트롤 엄청 잘 하셨잖아요. 송병우 선수를 본받아가지고 예전에 송병우 선수 따라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용 선생의 매너 파일럿 못 보셨어요? 왜요? 태권 드라군 한번 시연했는데 네. 드라군이 마인에 폭사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 배틀넷에서 했어요. 오. 그때 이기티에서 안 하고 아니 지금 그게 왔어요? 리버! 이럴 때는 리버 공격력을 리버! 지금 드라곤 숫자가 똑같죠? 한 마리 더 왔나요? 네,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송병우 선수가 이거 막기만 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막혔습니다. 유저분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히나요? 네, 유저분은 옵저보다 안 뽑고 바로 리버로 온 거 같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도 막혔다. 막혔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막히죠. 그쵸. 위기였는데 아까 리버가 진짜 큰일을 해줬어야 됐는데 네 제가 점사를 좀 잘했어요. 1점사를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송병우 선수 지금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게이트도 두 개밖에 없고 로보틱스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또 리버 출동했네. 근데 리버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저쪽은 셔틀이 있어요. 셔틀 아케이드를 좀만 잘 활용한다면 이 앞마당 레서스는 물론이고 본진 입성도 노려볼 수... 근데 리버가 네. 오기 전에 한번 쏴주나요? 저쪽은 샷! 일단 선방 날렸고요! 유정은 긴장하셔서! 안돼! 아니면 리버 잡히면 이거 막혀요. 끝났어요. 유정은 너무 긴장을 하셨네요. 지금 방금 전에 3드라군 원 리버 싸움과 3드라군 셔틀 앤 리버 싸움이었는데 네. 송병우 선수가 이겼어요. 역시 송병우 선수 이것이 프로와
아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서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꿈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들었죠, 제가? 데자뷰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죠?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방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쯤? 몸에서 아드레날린 폭주하죠. 아.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 이거 이겨야 돼 하면서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컨트롤 미스가 막 연발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지죠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면 와 진짜 허탈해요. 아 어느 정도요? 아 다 이긴 거 졌다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상황은 다 이긴 건 아니었어요. 송병우 선수도 나름 할만했었죠. 이제 그런 게 네.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뭔가를 못했을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션이 있었는데 하나만 더 하면 되는 딱 그런 상황에 막 왠지 모르게 자기 손이 잘 안 움직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딱 그런 느낌이죠. 또 신혜 씨도 알지 않을까요? 마이스타리가 나갔잖아요. 리버가 왔어요. 아 네. 아우 갑자기. 잠깐만. 아 이럴 때 얘기해요. 이럴 때 리버가 와. 아 잘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리버 이러면서 아까 셔틀이 지금 셔틀을 다시 뽑고 리버를 다시 뽑은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생각보다 자원 수급이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또 견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와 이거 갈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미니맵. 그 색깔 바꾸셔도 돼요. 아 바꿔도 돼요? 예예. 1대1을 할 때는 색깔 바꾸셔도 됩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또 드래곤까지 예, 잡혀버리게 된다면은 아 피해를 많이 주기는 줬는데 아 정직하게 일로 오면 안 되죠 셔틀. 아 예. 지금 근데 피해를 계속 준다 하더란들 지금 송병우 선수의 병력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상대방 승현우 군이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리버까지 잡히고 예 앞마당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죠. 아깝네요. 초반에 네. 그 드랍은 밀고 왔을 때 그 포스는 정말 프로게이머의 그 향이 묻어나는 포스였는데 그쵸.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나요? 거기서 리버 컨트롤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송병우 선수 신 났어요 지금 리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여기만 보고 있어요 지금 복수해줘야죠 프로브 털린 거 여기는 뭐 알아서 싸워라 나는 리버 컨트롤만 하겠다 아 치즈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도전장 1대 송병우를 이겨라며 송병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송병우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는데. 아니, 이게 축하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유정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로 네. 이렇게 섭외를 하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가 질 수도 있는 경기였지만 네. 정말 위기 없이 잘 이기신 것 같아요. 뭐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축하해주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얼마나 졌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원래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저희한테는 네. 좀 축제거든요. 우선 밤새끼새 가족. 아니, 가족이잖아요. 네. 며칠 전에 또 밤새끼새 다 전패하고 요즘 승리를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역시 송병우 선수가 와주셔서 이렇게 네. 이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건 전승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쵸? 네. 이게 또 이번 경기가요. 네. 이번 또 코너가 계속 요즘 승률이 좋지 않아요. 근데 송병우 선수. 이거 정말 잘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에 박성훈 씨랑 또 와가지고 네. 했을 때 이겼잖아요. 1대3으로. 네. 그쵸? 이겼죠. 쉽게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아니에요. 네. 겁나 힘들게 이겼어요. 네. 자, 오늘은 박성훈 씨가 아닌 우리 자타공인 승부용 세계 1위인 박대민 해설과 그리고 송병구 선수랑 함께 하는데요. 아 저는 이게 사실 대본이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게 째려보는 눈빛이 무서워. 왜 그러세요? 대본 아까 읽을 때는 예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않았어요? 아 저 네. 떨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워.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대3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송병우 선수 네. 혹시 박대민 해설이랑 팀플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 팀플 좀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 해요. 정말 네, 코믹한 저... 콤비로 유명했었죠. 코믹하다뇨. 솔직히 말해서 환종 씨 그 조합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고퀄리티였어요. 정말
제 결승, 얘기예요? 저 초래 장막? 아니 저는 결승전 우승 우승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지금 또 2대3 무모한 도전으로 해서 우리 세 분을 모셔야 되니까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끝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어. 네. 예, 방제가 방제... 잠깐만 태민 씨 3슬론 열어주셔야죠. 2대3이에요 예, 2대2가 방제가... 아니에요. 저희 예, 박태민 선생님 2대2 불안하셨나봐요. 아 2대3은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쵸? 예. 그렇죠. 예, 방제는 밤새 키세 9188. 예, 그리고 비번은 1번부터 100번 사이입니다. 네. 야, 그리고, 그리고 송... 예, 송병우 선수와 함께 하니까 빨리 조인해 주세요. 한 분 오셨고요. 벌써 한 분 오셨습니다. 아, 참 캐릭터 재밌어요. 아니, 환중 씨는 안녕하세요. 김환중입니다. 두 분 오셨고요. 박태민 해설은 그랬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세 분 다 오셨네요. 네, 고고! 야, 오늘은 승리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송병구 네. 선수는 얼마 전에 양민이 불났다라는 프로에서 2대3으로 이기셨잖아요. 네, 2대3. 그때 힘드셨나요? 네.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정말요? 아, 그러면 쉬었다라면 그때 허영무 선수라는 듬직한 팀원이 네. 있어서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박태민 해설이랑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그때랑은 틀리게 종족이 네. 팀플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저도 토스로. 그때는 이제 영무랑 주종족을 한다고 투토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기겠죠. 송병우 선수 저 믿으시죠? 네. 믿어야죠 당연히. 일단은 초반에 한 명 그냥 끝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일단은 한 명 가면 끝나잖아요. 원래 이런 공방 팀플은 저그가 부드러운 팀이면 한 명 끝나게 되지 네. 않아요? 그렇죠. 태민 씨가 한 명을 끝내줘야죠. 거의 2대2나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갖고 지면은?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공방에서 부드러운 가면 끝나요. 근데 그것은 네. 일반적인 공방이고 네. 여기는 신의가 밤새 키세 유저분들이 세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세 분이 만일 오셨다라면 네. 구드론은 아무것도 못해요, 구드론으로. 한 분이라도 뭐 끝낸다면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송병호 선수가 두 달 만에 오셔서 네. 지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희 밤새 끼세. 저, 팀플은 저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송병호 선수가 없어서 저희 네. 밤새 끼세가 요즘 계속 졌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송병호 선수, 네. 오늘 꼭 이겨주실 거죠? 아, 안 되는데 오늘 유저분이 이겼으면 좋겠네. 제가 요즘 많이 졌어요. 2대3 하는데 어우, 그 정말. 2대3 같이 한 선수가 누구예요? 누구였더라? 진호 형이나 뭐 아니었어요? 기억이 안 나지? 누구였어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한테도 문제가 있어. 누구를 물어보지 말고 저분한테 문제가 있어. 일단 저분을 한번 찾았고요. 저쪽 5시에는 일단 색깔 바꿔주세요. 이번 팀플이니까 아, 네. 색깔 바꿔주시고 5시에는 누군가요? 총족이? 포스요. 아, 유저분 한번 아이디 한번 살펴보죠. 태민 씨가 한번 찍어주세요. 예. 어, 저기, 투토스 네. 원저그예요. 투토스 원저그? 네. 저쪽 조합이 더 좋네요. 네. 일단 투토스 원저그면, 저그는 태민 씨가 제압을 하고, 토스 두 명을 경구 씨가 제압을 하면 되겠네요. 저기 근데 자리가 환상인데요? 아래 세 군데 다. 아, 네. 밑에 세 군데 다 있나요? 세 군데 네. 다인데, 어차피. 5시가 그러면은 수비를 못 하잖아요. 일단 7시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5시로 가면은 오. 5시 막 힘들 것 같아요. 이론은 그래요? 그쵸. 그게 과연 나올까요? 근데 지금 유저분의 저그의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요? 저그분이 조금 부족한... 아, 저글링 나왔죠? 아이고. 어! 저글링 컨트롤 한다! 끝났어.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방금 딱 보니까 저거 유저분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질럿을 보자마자 뺐어요. 컨트롤이 반응 속도도 있고 송병우 선수 게이트 위치도 지금 환상이고. 아 제가 얘기하다가 잘못 지었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싸워야 되지 않아요? 바로 안 돼 있는데. 그래? 알았어. 질럿 나왔거든 저기. 아 그래요? 아 발업을 이점으로 아. 저글링을 잡아주나요? 저글링을 잡아주나요? 아 썬큰 박혀있어요. 이거 빼고 잡고 빼고 질럿 온다. 빼고 잡고 빼고 질럿 오는 거 잡아주면서 센터였어. 그나마 불리한 이점을 불리한 점을 극복해 나가야죠 지금. 아유 계속 걸려요 이거. 뭐가?
뭐 그래도 질럿 나오... 잘못 지어가지고. 그래도 뭐 질럿 나오긴 나오니까. 질럿? 오케이. 우리 거. 그 괜히 거기다 짓다가 나중에 드라군이나 질럿 끼면 어떡하실라고. 아니요,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안 돌게 하는 거. 질럿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자, 싸우고 있어요. 자. 아,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은 저쪽 유저분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대 3에 지금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본진 막을 수 있죠? 네. 그럼 포부만 써도. 오, 뭉치기. 어이고. 뭐야? 아, 막을 수 있다며. 아, 이게 런처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 뭐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5시 고. 네. 고고고고. 태민 씨는 5시로 결단을 내렸고요. 송병구 선수는 자기 본진 막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아, 일단 근데 가야 돼. 어느 한쪽이라도 일단 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는 끝내줘야 돼요. 이 타이밍이 됐더라면. 태민 씨 지금 개인 화면으로 다 나오고 있죠. 드론이 센터에 나오다가 돌아가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들 흔들리고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유저분이 디펜스가 좋죠. 해야겠다, 이거. 건물 심시티도 좋았고. 네, 아, 이거 진 것 같은데요. 빼야 돼, 일단은 빼. 요즘에 이래요, 2대 3이. 어휴, 갇혔어요. 아래로. 자, 지금 질럿이랑 저글리 양쪽에서. 프로브라도 다 잡아야겠다. 프로브라도. 덮쳤어요, 어떡해. 지금 송명수 선수 질럿보다 많아요, 유저분들의 질럿들이. 저 뺄게요. 점점 말이 짧아지고 있고. 그쵸.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는. 어, 뭐야, 프로브 어디 갔지? 프로브 뭐. 아, 근데 저글링한테 다 죽었나봐요. 저글링이 다 먹었죠. 네, 이거 아까. 계속 흔들어야 돼, 이거. 지금. 어떡해. 지금 태민 씨는 송병구 선수의 기질을 못 보고 있어서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병구 선수의 마음은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브 공격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 끝났어요.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질러다가 지금 해방 놓고 있는데. 다들 말들만 번지르르 하지 지금. 피해를 제대로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프로브 또 죽고 있어 계속. 원래요. 쪽쪽 팀이 자리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게 게임이면 이기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가끔씩 지고 그래야죠. 원래. 아, 그리고 저쪽이 너무 진영이 좋았어요. 헬프 오는 것도 너무 편했고. 태민 씨랑 지금 송병우 선수는 위치상 서로 헬프하기도 조금 힘들고 좀 그래요. 아, 우리 2대3은 언제 이기는 건가요, 도대체? 2대3 없어져야 돼. 신의 시키고 3대3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 무모하지 않을까. 아, 그거 무모한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좀 얘기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아, 그 마이스타리그 1승한 거요? 아, 네. 어, 송병우 선수. 끝나고 뭐 좀 드실래요? 아, 진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태민에서는 말이 정말 없어졌고요. 깔끔하게 나오죠? 지지치죠? 지지치는 것 같은데요. 지지치죠, 지지. 어쩔 수가 없어요. 유저분들이 너무 잘하시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3 무모한 도전은요, 유저분이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밤새끼들 두 분 표정이 너무 암울해졌어요. 괜찮아요? 아, 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왜 졌지? 이게 저분들이 개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좀, 위치도 진짜요? 그렇고, 네. 어, 상대방 분들이. 이게 한 5번 한 것 같아요. 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이게 우리 작가분의 전략이에요. 1부 유저 도전장에서 송병구 선수 기세를 살려준 다음에, 무모한 도전에서 길을 확 꺾고, 바로 2부 유저 도전장. 이제 가야죠. 그쵸, 가야죠. 1부에 이어서 2부 유저 도전장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분은 과연? 안녕하세요. 요즘 밤새울 기세에 중학생 유저들이 많이 도전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들이 잘 이길 못하더군요. 저는 16세 중학생 3학년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3을 대표해서 승리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어, 16살. 야, 한동석 군이죠? 한동석 군이 당찬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송병우 선수 지금 좀 많이 의기소침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게임 진 걸로.
안 그래요, 저 게임. 네. 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한동 씨? 아니 표정이 웃음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송병호 선수의 마음을 이해해요. 2대3 무모한 도전 저서가 아니라 태미 씨가 옆에 있는데 되게 상당히. 제가요? 아니 제가 뭐예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죠? 네. 일단 준비가 네.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아 바로 할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아, 진 건 진 거예요. 넘어가죠. 다 이렇게 우기속침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갖지 말고 안 그렇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면 재밌죠? 누가 지면 재밌어요? 아, 여기 밤새 계실 땐 모두 그래. 씨는 항상 좋아했어요. 아, 특히나 제가 졌을 때 항상 깔깔깔깔 막 웃고. 아, 저 맞다. 저 형 지는 거 봤어요. 그 드라군이 마인에 좀 잘 터지시던데. 유명하죠, 드라군. 마인한테 주는 드라군. 저번 주 월요일에 봤었어요. 어, 그렇다면 한준 씨 게임만 봤나요? 진호 형도 봤었어요. 태민 씨 거는? 아, 못 봤어요. 아, 하이라이트였는데. 아, 저 또 웃겨. 왜요? 아, 진짜. 아, 진짜 참 생방송이 이런 맛이에요? 참 웃긴데. 왜 여기 여기를 아니, 아파요 여기가 아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오늘 저는 경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화끈하네요. 얼굴 얘기를 하니까 화끈화끈해요 지금 얼굴이. 예전에 아 게이머 했을 때 승부욕이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 아 근데 경기 저도, 치면 이렇게 막 화끈화끈해요. 네 저도 뭐 저는 이렇게 오래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경기하고 나서 지면 진짜 막 화나고 그러더라고요. 신혜 씨 마이스타리그 나갔을 때 1승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분에게 졌잖아요. 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저 옆에 있으신 거예요. 예. 가가지고 아 꼭 올라가라고. 예. 근데 갑자기 제 미니홈피에 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써 있었어. 신혜 누나 죄송해요. 신혜 누나 이기고 나서 바로 졌어요. 이런 거. 아~ 그럼 제가 뭐가 되냐고요. 아~ 오빠들까지 저를 무시하는데. 그럴 참, 진짜. 아니 네. 근데 그분 이기신 분이 진출하셨을 거예요. 더 잘하신 분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네. 이렇게 안 넘어가나? 아 괜찮아요. 그래도 1승한 것만으로 네, 받을게요. 그게 어디예요? 1승. 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송병우 선수까지 저를. 아니요 1승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쵸. 그쵸. 네. 거기 출전했던 경기도. 우리 네. 태영이 형님이나 김정민 해설도 1승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태민 씨? 잘 모르겠어요. 어? 마이스타리그 출연자 아니신가요? 예? 네? 1승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곳에서 우리 신혜 씨가 당당하게. 아, 정말 대단한 할까? 거죠? 예. 아, 정말. 다 오빠들 덕이에요. 예. 또 제가 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신혜 씨에게. 네. 딱 신혜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선에서 단판이냐. 예, 그래서 제가 단판이다라는 것만 알려준 것도 아닌 네. 단판이고 맵은 파이썬이다 까지 알려주는 이 친절함. 파이썬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그것도 모르고 설마 연습했겠어요? 저 연습했어요. 근데 신혜 씨한테 네. 진 그분은 지금쯤 뭐라고 계실까? 잠깐만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라고 거예요, 계실 지금? 것 같아요, 송병구 선수? 저또 누나라고 한거 보니까 학생 아닌가요? 학생이겠죠? 아, 외국인이셨어요. 아, 외국인? 진짜요? 네, 20살 외국인.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외국 다시 가셨겠네요, 그러면. 한국에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신혜 씨가 요즘에 또 안 그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아보시는 또 유명한 분이라서 그분이 뭐 마이스타리그 나갔는데 누구한테 졌니? 이러면 이신혜라는 사람한테 졌는데 이러면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분 그냥 마음이 안쓰러워서. 근데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시긴 했어요. 저한테 공감돼요. 아 맞아 공감될 만해요. 한정 씨도 저한테 진 적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작년에 작년에 저 가르쳐주면서 뭐 하다가 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컴퓨터 한 3명 주고 졌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임은 이겼어요. 근데 그것도 화나더라고요. 컴퓨터 4명이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지더라고요. 컴퓨터 3명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4대1로 했었는데 지더라고요, 한준 씨가. 그것도 테란으로 벙커 짓고 다 했는데 졌어요.
그것도 은근히 화나요. 승경 선수 그런 경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어떻게 져요? 신혜 씨가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아니요, 경구가 오늘 내가 할 말 다 해주는구나. 아, 왜요? 고맙다. 내가 말 좀 아끼고 있었는데. 아, 시원하네, 오늘. 정말.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네. 유저분이랑 송병구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요? 예. 제가 요즘에 새로 나온 완전 최신 빌드를 썼어요. 어? 뭔가요? 원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오! 이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테란이 배럭 더블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많이 근데 하죠. 배럭 더블에는 안 불리하고 또 이제 일반 정석한테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빌드만 알면은 게임 유리하게 아, 할 수 있는. 탱크! 탱크가 혼자 빠져 있었어요! 한 대만 아. 더! 한 대만 더! 일곱 대 때렸어요! 한 대만 더! 아, 근데 욕심 안 부리고. 아우, 드라군이! 넌 처방하니까 실력이 좀 나오는 것 같아. 드라군이 이제 살아있어요. 네. 드라군이 그 김모 씨의 드라군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움직임, 뭔가 숨 살아있는. 그렇죠. 마이딩이 주지 않는. 이게 바로 택견 드라입니다. 와, 이건 진짜 놀랍네요. 지금 장면은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 1.8죠 지금? 아니요. 아니, 골드샷인가요? 네. 와. 원래 택견 드라는 홀드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찍은 느낌도 들어. 안돼, 강제 어택으로도 돼요. 위치만 알고 있으면 가능도 한데 정말 힘든 컨트롤이기 때문에. 네. 탱크가 때리는데 그냥 가능한. 오, 시즌 모드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죠? 쪽팩인가요? 그냥 뭐 봐주는 거죠. 누가 누굴 봐줘요? 대충해도 이기잖아요. 와. 대충 했는데 지금 드라군 다 죽었는데요? 아, 희망을 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송병구 선수. 그렇죠. 마린을. 8기까지, 거의 7, 8기까지 생산을 했는데 본진안에 지금 갇혀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아직 어리니까. 네. 이거 얘기하시면서 아까 하던 얘기 좀 얘기해주세요. 저 빌드, 저 이거 배우려고요. 아, 어떻게 이거요? 빨리. 네. 신혜 씨는 못해요. 아, 이거는 프로게이머가 하는 거죠. 다크테플러나 쓰세요. 아니에요. 신혜 씨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연습할게요. 기타나 연습하세요. 기타는 사가지고 무슨 장식용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프로브를 아예 안 쉬면서요. 예. 일반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면서 네. 드라군을 생략한 채 사업을 찍어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투게이트를 늘리는 거죠. 아. 네. 예전에 했던 뭐 15-2 이런 거 좀 비슷한 네. 근데 개념이네요. 그걸 이제 아예 프로브 부유하게, 안 쉬고. 네. 부유한 15-2. 네.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FD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투게이트를 먼저 올리니까 네. 이거의 가장 맞춤 빌드는 뭐 탱크에서 뭐 CG업 찍고 바로 더블을 간다든가 그런 네. 압박을 안 오는 유. 네. 맞나요? 그 제가 연습을 빌드만 알고 실험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테란 거는 별로 안 하고 네. 저그전 위주로 연습을 해가지고 요즘 최근 경기에 많이 안 해봤는데 엄청 좋은 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안 해봤는데 최신 네. 트렌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하길래 지금 네.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 신제품을 저희에게 권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부작용이 아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된다는 네. 여기서 이제 테라분이랑 연습해서 이거를 이게 정말 괜찮은지 빌드를 알 수 있다 뭐 이건데요. 아, 네, 이거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네.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버그를 이제 수정하고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테스터가 아니에요. 혹시 당하셨어요? 아, 지금 좀 당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발언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송강구 선수가 사업을 먼저 찍는 빌드를 예전에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예전에 송병구 선수가 썼던 빌드 중에 하나가 사업을 먼저 찍고 드라군을 찍으면서 로보틱스를 빠르게 가가지고 가스를 짜내면서 옵저버 드라군으로 푸시하는 빌드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송병구 선수가 한참 그 빌드를 썼을 때 제가 그 빌드를 물어보고 써봤는데 신세계를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빌드가 있다니. 근데 이 빌드도 유저분들이 많이 쓰신다면 신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신세계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죠? 아, 진짜 초반에 테란과 프로토스는 초반에
정말 길드 수싸움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지금 오늘 저도 뭐 처음에 송병구 선수에게 이런 과거에 했던 그런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중 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가 지금 세대 차이 나는 그런 너무 과거에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경구 선수가 잠깐 얘기 네. 그만하시고 지금 싸움 네. 해야 돼요. 셔틀 주대에서 칼질러신가요? 칼질러 내리고 있고요. 이건 뭐 예. 야, 유정은 너무 급하셨어요. 아, 어때? 이게 싸우면서 이죠? 예. 1질러 1드라곤밖에 안 죽었어요. 야. 치즈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 도전자 1대1 송병구를 이겨라는요. 송병구 선수가 이겼습니다. 한동석 군 16살인데 중3 대표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마음에 상처가 드네요. 더군다나 테스트용으로 네, 오늘 빌드의 테스트용으로서 또 졌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요. 그쵸.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원래 유저분에게. 어릴 때 다 좌절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뭐 한 번 졌다고 좌절하면 큰 사람 못 돼요. 그렇죠. 네. 진짜 멋진 말이에요. 네. 그래요. 진혜야 괜찮아. 졌다고 포기하지 말자. 잘하자. 자, 이렇게 유저 도전장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아, 정말 쉽습니다. 밤샐킷의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작성 양식에 맞게 올려만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작가분이 저그 유저가 좀 많이 없다고 저그 유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그 유저분 신청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으시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 순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마지막 보너스 정말 이거는 특별한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코너는 어떤 코너냐? 바로 떴다! 태민입니다! 와! 브라보! 야, 일주일 네. 동안 이 코너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이 코너 이제부터 고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정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웨스트 서버에서 떴다 태민이에요. 태민. 꼭 떴다 태민으로 시작되는 방지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모든 환영합니다. 아무 방지나 다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꼭 맵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박태민 해설한테 먼저 말고 송병호 선수! 네. 어떤 방제가 뭐 나오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아직까지는 방제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송병호 선수와 여러분들 웨스트 서버입니다. 웨스트 너무 서버 너무 차이가 나죠. 역시 송병호 선수의 인기를 제가 실감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떴다 태민 한물 갔는데 오늘 어쩌라고. 근데 좀 박영욱장 좋은 말이 별로 없는데요. 떴다 태민 덤벼봐. 떴다 태민 질 테니 오지 마. 와 이런 좋은 방제들이 많이 죽었지. 도발. 근데 뭐 좀 재밌는 방제는 없나요? 특이한 방제나? 떴다 태민 많이 죽었지 들어갑니다. 많이 네. 죽었지? 네, 여기 들어갑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보여줘야겠어요. 근데 제가 프로토스로 이겨버리겠습니다. 프로토스로 예. 진짜요? 예, 충분히 지금 너무 많이 배팅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프로토스.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하세요. 진짜 네, 이길 수 있어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태민 씨가 저그 상대로 프로토스보다는 테란이 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토스를 선택하시네요. 프로토스도 잘해요. 진짜요? 혹시 아까 바로 전 경기 송병호 선수가 했던 그 전략을 쓰실? 예? 네? 저는 형이 부정하신 거 처음 봐요. 진짜? 네. 제가 프로토스로 그 자리 잘 이겨요. 예. 진짜 검증되지 않은 거는 박태민 해설의 지금 프로토스예요. 제가 팀 생활 같이 해봤는데 태민 씨가 프로토스 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테라는 곧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그 상대로 주영 씨랑 태민 씨가 맨날 테란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잘 잡았어요. 프로 게이머도 잡을 정도로 테란은 잘했는데 프로토스는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프로토스 유저였던 저랑 송병구 선수 앞에서 프로토스를 하다니요. 무슨 자신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나마 약간 좀 이게 좀 그런 게 파리선이 심시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그게 잘 안 되는 자리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접어주죠. 네. 뭐 이 정도요. 벌써부터 떡밥을 깔기 시작했어요. 접어주죠 뭐. 유저도 던 땅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공방일 뿐인데. 그쵸.
그렇죠. 그것도 태민 씨가 직접 찾아가는 공방 서비스인데. 저는 오드론 당하겠습니다. 경험 겸허히 예, 만약에 오드론이 온다, 당하겠습니다. 예. 당해주죠 뭐. 뭐 이제 당할 것도 없는데 뭐. 밑밥을 진짜 잘 갈아요 태민 씨가. 예, 오드론 아. 쪽이야 뭐 당해주죠 그냥. 심시티 너무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요. 네. 아, 어차피 괜찮다고요? 송병구 선수 진짜 이게 프로토스 유저 입장에서 저런 심시티는 파이썬맨 처음 나왔을 때 말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끄덕끄덕거리는 송병구 선수 어때요 지금? 박태민 해설의 프로토스는 어떤 것 같아요? 아, 손놀림은 진짜 그쵸? 좋아요. 네. 손놀림 말고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하, 중, 상 아직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딱 나왔어요. 심시티 이제 네. 좀 위험해질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등급 부분은 경기 끝나고 한번 매겨보죠. 송병구 선수가 직접 매겨주세요. 네. 자, 태민 씨는 경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많이 못하지만 일단 손놀림 하나만은 정말 프로게이머만큼 하고 있어요. 일단 안정하게 가야죠. 박태민에서 저렇게 진지한 모습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저걸 출발도 안 했는데 캐논을 네. 두 개나 지었어요. 안전하게 해야죠. 안전한 프로토스. 아 이거 감점 유인 아닐까요 이거? 출발도 안 했는데? 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트집을 잡을 부분이 없나 봐요. 네 프로보다 안 잡혔으니까 아직. 그렇죠. 거기다 정찰도 지금 깔끔하게 해놓고 아 또 센스 나오고 있죠. 오. 이게 부정으로 했을 때는 원래 음주님이 살아있는데요? 이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어요. 프로브에 집착하는 게 뭔가 수상하죠? 하지만 드론이 나온다는 거죠. 예, 좀 잘 아는데요 저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거 저그분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저글링 6기로 프로브를 잡... 아 원래 이게 맞아요. 네. 아 저글링을 추가로 더 뽑았나요? 더 뽑았어요? 추가로? 네. 그러면 캐논 이게 심시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맞죠? 네, 그렇죠. 그 심시티가 좀 위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좀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야, 태민 씨 뭔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 뭐가 힘들어요, 지금. 그런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니까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래도 디펜스가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포의 저글링 3기. 야, 예전에 태민 씨가 프로게이머 중에 저글링 3기로 프로토스 본진에 들어가면 게임을 무조건 끝내는 프로게이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 입장이 됐어요. 그쵸, 지금 저글링이 지금 딱딱딱딱 장난 아닌데요? 아 그렇지만 지금 캐논을 짓고 있네요. 유점은 너무 유리한데요? 걷잡을 수 없이 유리해지고 있는데요? 저글링 한 마리 또 어디 갔어요? 죽었나요? 죽은 것 같아. 유점은 자신이 생각했던 의도가 통하지 않게 되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에 어차피 추가로 들어가봤자 이제 의미가 없죠. 박태민에서 말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유저분 웃고 있는 박태민에서 네. 유저분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왜 실망스러우세요? 떴다 태민이라며. 태민 형이 져야지 뭔가 재밌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내가 지기를 원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졌을 경우에 이렇게 반응이 좀 많아요. 방송이 뭡니까? 리액션 아닙니까? 그쵸? 이겼을 때는 리액션들이 없어요. 내가 잘하지. 그래. 이걸로 끝나는데 졌을 때는 표정이 달라요, 다들. 지금도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질러 푸시. 오랜만에 진짜 박태민 해설이 경기하면서 웃는 모습 보는 것 같아요. 해외 가서 보기 좋네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작에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태민 씨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와 질러 찌르기 봐. 완전 프로 게이머 같은데요. 프로 게이머예요. 찜도 아직 있어요.
야, 진짜 유저분 답답하시겠다. 지금 뭐 특별히 나온 거는 질럿 두 기밖에 없고. 아. 와. 괜찮은데요, 프로토스? 네. 어때요, 송병우 선수? 프로토스 박대민 해설께서 이렇게 하니까. 네, 별로. 후반을 봐야지 그 부정적을 잘 하나 못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손돌림이랑 보면은 엄청 잘하세요. 프로게이머랑 똑같아요. 토스 프로게이머랑. 오, 오, 진짜요? 네. 오, 토스를 해가지고 한쪽 씨랑 만약 태민 해설이랑 붙는다면 1대1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무리 부정이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쵸. 네, 장난쳐봤어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나. 그,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해볼까요? 아, 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요? 네, 1대1. 지금 시린 씨가 그렇게 싸움을 붙이잖아요. 에,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더 이상, 아, 그러네. 더 이상 그거는 한중이 난 형이... 이겨도 얻는 게 없잖아. 그냥 한 말인데 되게 진지해져가지고 계속 가네요. 네. 자존심이야, 자존심. 순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와, 아무튼 지금 박태민 해설이 너무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컷세워도 나온 상황이고, 유저분은. 지금은. 어, 근데 박태민 해설 진짜 잘한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저그는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어, 프로토스 진짜 잘하시네요. 그쵸? 제가 원래 프로토스를. 네. 되게 좋아해요. 프로토스는 종족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예쁘죠? 그냥 유닛 자체가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프로토스가. 저그가 재밌지 않나요? 어, 저그는 너무 힘들고. 저그는 좀 너무 섬세한 느낌이 있고, 프로토스는 좀 잠깐 실수해도 되긴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겠지만. 실수하면 지는 정적이 프로토스. 어, 그럼 테라는? 실수 100번 해도 괜찮죠? 어. 사기인데.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네. 테라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한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라를 쓰면 진짜. 진짜? 네. 진짜 뭐야? 몇 명 없죠. 그 몇 명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테란 유저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 진짜.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하는 말이네요, 그거. 네, 그거 다 공통적인 거예요. 테란 선수 말고. 근데 공통적인 게 또 있는 게 그런 말 하고 다 나왔었어. 네? 그 정도로 해서 졌어. 아, 그니까 제가 진짜 테란을. 아,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떴다 태민은요, 박태민 해설이 이겼습니다. 오, 박태민 해설. 네. 오, 이겼어요. 축하드려요. 그것도 프로토스로. 뭐, 축하를 드려요, 또. 야. 아. 저랑 아까 좀 비슷한데요. 뭐, 당연히 뭐가요? 이긴 건데. 그렇죠. 당연히 이겨야죠. 아, 근데 축하드리는데, 너무, 네. 별로 좀 그렇게 재미가 있었나요, 완죽씨? 좀 재미로 평가하자면 좀 핫쯤에 속하지 않은 경기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하죠? 코너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아, 잘 모르겠네요. 송병우 선수, 네. 경기가 끝났는데 하중, 자, 하중상 어떤 걸로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상이요. 오, 근데 왜 상이에요? 이게 저도 게임이 재밌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송병우 선수 솔직히. 네. 상대방 저그 유저분이 저렇게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양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쪽이 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양손이 만나 소리가 나는데 한 손이. 네, 없었어요. 한 손밖에 없었어요. 태민 씨만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는 손을 안 드는 거야. 네. 야, 박태민에서 뿌듯해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를 알아보는, 아니 프로게이머 아니구나. 그래. 프로게이머였던, 네, 해설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박태민 해설, 아, 저도 빨리 경기를 조금 해서 우리 박태민 해설이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송병우 선수. 네. 벌써 밤새 기세가 끝날 시간이에요. 네. 진짜 시간 빨리 가죠? 항상. 네. 뭐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좀 오늘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게임도 별로 장기전 안 했는데. 네. 금방 지나가고.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나와서. 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태민 형에 대한 새로운 발견. 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프로토스 상.
아니, 병구랑 네, 해본 네. 적이 없었나? 종족을 바꿔서 해본 적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이랑 하면은 제가 종종 바꿔서 하거든요. 제가 적으고 상대방 프로토스일 때. 병구랑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바꿔서 했을 때 승률은 잘 나오시나요? 예, 잘 나오는 편이고 집에 가서 한번 예 병구 씨랑 다음에 해봐야 되겠네요. 예, 병구 선수랑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송병구 네.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 또한 한정 씨 또한 다 박태미 해설의 그 프로토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랐을걸요? 이제요. 네? 네. 논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놀랐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겸손하세요, 태민 씨. 아유, 예. 네. 많이 힘드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실력은 원래 저 기본 실력인데 방송에서 못 보여줬을 뿐이지. 뿐이지. 네. 기본 실력.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박태민 해설이 지금 주인공 같은데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러니까요. 송병구 선수였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 네. 오늘 이렇게 밤새끼세요 함께 했는데요. 또 네. 많은 팬분들이 또 송병구 선수의 네. 송병구 선수를 응원하고요. 또 지켜보고 네. 있는데 우리 팬분들께 간단하게 네.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너무 많이 졌는데요. 5라운드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6라운드에는 많이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밤새끼들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송병구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송병구 선수와 함께한 신혜원 밤새끼새점 SCS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찾아오는데 정말 특별한 게스트 분이 오십니다. 바로 밤새끼새 악동! 이해준 씨가 오십니다. 와우! 이해준 씨의 입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합니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이해준 씨와 함께해 주세요. 수요일에 뵐게요.